아유, 오늘 너무 좋더라고. 둘이 잘 살 거야. 네. 아이고, 하루 종일 줄줄 굶었더니 막 어지러 죽겠네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죽겠네. 어. 이제 승현이 응. 보내고 나서 처음엔 막 거절하고 막 속상할 텐데 절대 찾아가는 건 아니네. 내 성격이 그 눈치 없이 그거 가겠어, 내가? 그것도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뭐 반찬 같은 거 해갖고 가고 막 그렇게 하지 마, 찾아가는 거 하지 마. 오늘 보니까 진행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노래하는 것도 잘하고 다 엄청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았어. 아무튼 축하해. 아유. 부모가 여태껏 얘기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.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날 온다. 부모한테 이런 말 듣는 거야, 정말. 난 너무 행복해. 무슨 말 하니까 어쩌게 또 이 덕담이었네. 난 그래도 뭐라고 해도 오빠 어깨 편이야, 그래도. 맨날 오빠 편 들면서. 아유, 진짜 내가 안 그래, 그래도. 아또 수빈이도 어? 아빠가 오늘 그거 하니까 너무 이쁘게 하고 기분도 그런 좋아가지고. 그럼 오늘 그것도 너 얼마나 훌륭해 보이잖아. 그 수빈아. 앞으로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랑해.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. 나도 전화 수빈이 보니까 너무 어른스럽고 예쁘더라고. 맞아요.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해줘가지고. 그럼 수빈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네. 수빈 언니 멋있더라, 야. 멋있어서. 사실은 오늘 참 너 자기한테 너무 고마웠어. 어머머.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애들 건강하게 참 저 삐뚤게 안 나게 이렇게 키워줬잖아. 와. 맞아요, 맞아. 그래서 다 저 당신 저거 먹고 그 덕분이야. 나 그래서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서. 눈물 정말 났지. 이름 날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고생 많았고 이제 뭐 승현이 결혼했고 내가 자기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. 그것도 사줄 거, 반수도 사줄 거 다 사줄게. 그럼 너무 무리인데? 너무 부담스럽잖아. 여보, 내가 왜 고생을 하겠어? 자기 저거 먹고 뭐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사주려고 내가 고생하는 거지. 내가 뭐하러 공짜 고생하겠어? 저런 거 위험한 거리니까 기분에 취해가지고 또 약속하셔. 아이고 참 개프 같은 소리겠네. 빚 다 갚았냐? 그리고 승현이는 뭐 땅 파서 저기 뭐야 장가 보낼 거야? 또 좋았다가 또. 아이고 지금 장가 가는 날까지 이렇게 허풍 떠 있어. 나 갈 거야 집에. 아이고 옥자씨 사랑해요. 개프거든. 다 봤어.